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541쪽 이하를 보죠. 541쪽 보면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대지를 조성한다. 그럴 때는 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조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대지의 안전 기준입니다. 그것까지 묶어서 1번부터 4번까지. 1번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 주변에 대지가 있다. 이 대지는 A 거. 여기에서 B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이렇게 대지를 조성하는데,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인접한 이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인접한 대지면이 아니라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낮으면 여름에 빗물이 이렇게 내려가다 들어와서 대지를 침수시켜버리죠. 그러면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해 놓게 됐다. 건축물까지 위험하죠. 건축물이 위험하면 여기에 인간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을 건데,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죠. 그래서 대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서 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빗물이 들어오더라도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대지가 있다. 배수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이 대지는 낮아도 된다는 것. 단서가 중요해요.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서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낮아도 된다. 그다음 2번. 자,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땅을 준비했는데, 땅을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또 땅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매립재가 있어요. 물이 나올 우려가 있다. 이런 땅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하셔. 있는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대지에 바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라라고 의무를 가합니다. 성토라든 지방 개량하든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죠. 가로 2번의 끝에 해야 한다 자 체크. 3번. 이 대지에 빗물, 오수, 더러운 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을 설치하든가 화수를 설치한다든가 물을 담는 저수 탱크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라는 거. 해야 한다 자 체크. 이 대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을 빼는,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넣어야 됩니다. 가로 4번. 옹벽을 설치해 놔야죠. 가로 4번은 중요표. 옹벽. 경사진 곳에 흙이 무너질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센 벽을 옹벽이라 생각하면 되죠. 옹벽. 자, 송계, 뜻이 나와 있죠?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다.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곳은 경사진 곳이죠. 그래, 여러분이 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이 토지에다가 건축물 건축하자 대지를 맞는다. 그때는 대지를 조성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무너지면 건축물 안전까지 위협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옹벽을 설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옹벽. 이때, 이 공간이 흙을 깎아 내려가지고 경사지게 만들었다면 그 부분을 절토분이라 합니다. 절토. 흙을 쌓아가지고 경사지게 만들면 성토분이라 하죠. 성토. 이 송교 우려가 있는 이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이 성토 절도했던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부분 높이가 1m, 여기다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한장 넘어가면 나와 있죠? 자, 그래, 한장 넘어가면 하여야 한다, 다 체크해요. 하여야 한다. 성토 절퇴했던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꼭 설치해야 된다.
할 거 그 말은 하이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2번, 이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안전성 확보를 해서 구조를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이 콘크리트로 옹벽을 치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고 옹벽을 콘크리트로 치면 여기에 여름에 장맛비가 막 이렇게 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압이 증가해서 옹벽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옹벽에 이쪽에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기다 배수공을 넣습니다. 배수공, 파이프 이렇게. 파이프. 이걸 배수공, 배수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배수라는 시설, 이것이 무너지 않도록 하는 지지를 위한 시설. 이런 것 외에는 옹벽의 애벽면 밖으로 다른 돌출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번에 나와 있죠. 3번을 가지고 또 한번 출제했는데, 옹벽의 애벽면에는 이의 지지를 위한 시설, 배수란 시설은 튀어나와도 돼요. 애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애의 구조물은 나와서는 안 된다. 밖으로. 그래, 두 가지 나와도 되죠. 지지를 위한 시설하고 배수란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이거.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지의 조경을 보겠습니다. 그래, 대지 안에 조경을 해라. 나무 심고 그래라. 이거죠.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을 하게 될 때, 이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 대지에다 이렇게 조경해서 나무 심고 그래서 자연 친화적 환경을 좀 조성하도록 하자. 이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으면 우리 인체 중 어느 부분을 호강시킬 수가 있냐? 눈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은 식물을 많이 볼수록 건강해지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식물을 좀 많이 심어라 이거죠. 이런 취지에서 조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지 안의 조경. 자, 그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가 200종부터 이상이면 그 대지 면적이 약 10%, 약 10%. 이 수치는 몰라도 돼요. 건축물 용도에 따라 면적이 다 다르니까. 대략 10% 정도를 바로 대지 안에 적용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때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면 적용을 대지 안에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대지에 다 적용을 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래, 대지에다가 대지 면적이 설령 200종부터 이상이라도 건축물 건축할 때 대지 안에다 적용을 꼭 해야 되냐?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 면제 대상이라고 해요. 적용. 적용 면제 대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지 안에 적용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 도시민에게 도시공간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지 안에 조경기를 두고 있습니다. 천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적이 있다. 관리적이 있다. 농림적이 있다. 재능 보존적이 있다. 또 도시적은 개발용도의 지역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죠. 그리고 보존을 하도록 하는 녹적도 있죠. 우리 도시민들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활합니까? 주거적, 상업적에서 주로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죠. 이 지역은 주택으로 또 상가로 완전히 개발되어서 콘크리트로 입혀놔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삭막하죠. 그래서 야 대지 안에 적용을 좀 하도록 하자 해서 규제합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좀 제공하자 하여서 이 적용 규정은 주로 주거적 있는 대지일 때, 상업적인 대지일 때 강력하게 적용하고자 이 적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이 공업적인 땅 가지고 여기다 공장 짓는다.
그때 공장의 규모가 적으면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공업전처 산 밑에다가 주로 지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조그마한 공장을 건축할 때는 적용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면제해 줍니다. 녹지역요. 여기 여러분이 녹지역에 대지 200종부터 이상으로 만들어서 건축물 짓는다. 대지에다 적용해라. 나무 심고 식물 심어라 라고 한다 합시다. 이 녹지역은 주변에가 다 풀밭이에요. 풀밭. 그래 풀씨가 날아가지고 마당에 완전히 풀밭을 만들어버린대. 그래 적용 굳이 해라고 의문을 갈 필요 있냐? 이 녹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은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면제해 줘요. 어디에서 이렇게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면 적용하도록 강력하게 의무를 가느냐?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그래 어떠한 경우는 적용 의무가 면제되니까 할 필요 없느냐 하는 건 자유지만 면제 대상을 꼭 아셔야 돼요. 면제 대상. 자, 그 내용이 바로 542페이지에 있는데 같이 보죠. 원칙. 면적 200종부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밑에 줄 그 대지에 적용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죠. 다만 2번 예외가 있다. 적용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중요 편해요. 그래 어떠한 경우는 적용 의무가 면제되는가? 적용이 면제되는가? 면제 대상을 기여할 때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조적, 면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는 건 자유입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다 풀밭이니까요. 또 이 공업적에 들어가는 것이 공장인데 공장의 규모가 적은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굳이 대지한테 적용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 같이 보면은 일단 적용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는 기업, 녹지에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읒을 봐봐요. 지읒을. 오른쪽 페이지 지읒을 보면 농림적, 관리적, 자연보존적. 그래 여기에 면제해 주죠. 다만 이 관리적에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조성하려고 지구단위 계획 규정됐다. 그 안에 대지 면적 2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니은을 봐보세요. 니은을 보면 니은하고 디귿하고 니을을 묶어쳐서 공장 있다 그냥 딱딱 줄 거예요. 공장 면제 이렇게 암기하세요. 면적이 5,000종부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면제. 연면적 1,500종부터 미만의 공장에 들어가는 대지도 면제. 산업단지 안에 공장도 면제. 공장 면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이 바닷가 근처를 매립했습니다. 바닷가 근처를 매립해 가지고 바로 주택지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매립지는요 아직도 대지 속에 소금물이 고여 있을 수 있습니다. 소금물하고 나무 뿌리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염분이 함유된 대지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면제해 줍니다. 이 나무 여러분이 가로수를 대상으로 해서 바로 가로수가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리고 해서 잘 손님들의 눈에 안 띄가지고 손님들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가로수를 좀 죽여야겠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종종 가로수 그래 자기가 잘못해서 상가가 안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이 나무 핑계를 대가지고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도 이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기다 저녁마다 여름에 말이죠. 소금물을 몽땅 타서 줍니다. 이렇게 소금물을. 그러면 어떨까? 가을 정도 되면은 이 가로수,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다 벌겋게 타 죽어가죠. 왜? 삼투압이 작용해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 어느 상가 앞에 보면 가로수가 딱 세 고로 죽어 있다. 그러면 다 이런 나무들이에요. 이런 나무. 이 상가 주인을 잘못 만났죠. 그래, 이제 이 담당 공무원, 시설과 공무원들이 똑똑하면 바로 이걸 조사해서, 오, 잡아냅니다. 잡아내가지고 검찰에다 고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멍멍이면 그냥 눈 감아줘 버리죠. 그래서 가로수가 죽어 있는 그 지역의 상가 주인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그 면적이 설령 200종부터 이상인 대지라도 적용을 하도록 한다 안 한다? 면제 주고 있다. 왜? 나무 심어와야 죽으니까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 염분이 함유된 돼지도 면제해 준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소돼지를 키우는 축사가 들어간 돼지도 면제. 당연하죠. 하는 건 자유지만, 그 다음에 화가대생 가성주 임시용이니까 3년 쓰고 뿌실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면제. 그 다음에 이용이 중요하다. 이용은 중요표. 이용은 중요하니까 중요표 가지고요. 자, 연면적계 1,500점 미만의 물류시설, 물류시설, 물류창고죠. 물류센터 이런 거. 그런데 이것도 면제해 줍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가로 안에 있어요. 이 1,500점부터 연면적계 1,500점 미만의 물류센터, 이런 센터가 주거지로 들어왔다, 상업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면제 안 해주겠다. 해라 이겁니다. 주거적, 상업적은 면제 안 해준다. 이게 중요해요. 연면적 합계 1,500점 미만의 물류시설이 주거적, 상업적에 들어오는데 그 대지 면적이 200점 이상이면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표. 자, 그 정도를 보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을 또 봅시다. 동그라미 2번 보면 옥상 적용의 특례가 나와있죠. 자, 여기 이 대지는 적용을 해야 된다. 주거적, 상업적이 있고 200종부터다.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려 할 때는 이 대지 면적이 약 10%인 20종부터를 적용해야 돼. 근데 옥상 대지 안에 해야 할 적용 면적을 좀 면제해 주겠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옥상에 적용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걸 해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1. 그냥 하고 싶어서 NO. 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그래서 대지 안에 해야 할 적용 면적을 좀 면제받고자 옥상에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옥상에다 했던 면적 대비 얼마까지를 대지 안에 적용 면적을 인정해 주냐? 옥상에다 했던 면적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만. 다만 대지 안에 해야 할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바로 대지 안의 적용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2번이 그건데요. 2번은 그냥 참고로만 읽어두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아까 적용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이 있죠. 적용 의무 면제 대상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꼭 아시고, 그 중에서 키포인트는 상업적, 주거적, 주거적, 상업적에 연면적계 1,500점 미만의 물류시설에 들어간다. 근데 그 대지 면적이 200점 이상이다. 그때는 적용 의무가 가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44페이지 공개공지 확보나 했죠. 자, 544페이지에 이 공개공지, 이것은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 공개공지가 뭐냐? 일단 공개는 개방했다 이거죠. 누구한테 개방했냐? 우리 공중, 일반 시민들한테. 빌공짜, 땅지짜, 빈터입니다. 건축물은 빈터를 말해요. 공개공지.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시민의 쉼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공개공지 공개관을 확보해서 제공해라. 그래, 우리 시민들 쉼터로 활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공개공지 공개관 확보 규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네 대지라도 그 건축물의 용도상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그럼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다. 그럴 때는 그 대지 안에다 대지 면적의 약 10% 범위에서 바로 쉼터를 만들어서 제공해라 라고 의무를 갑니다. 그때 그 의무상을 이행했다면 그 건축주에게도 인센티브 주겠다. 그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를 좀 크게 건축도로 완화해 주겠다. 건필하고 높이전을 완화해서 풀어줘서 건물을 크게 짓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자, 이게 공개공지 공개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험공부에서 알아둘 것. 그러면 이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내놓을 용도지역이 어디냐? 확보 대상지역.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돼요. 확보 대상 용도지역, 지역. 확보 대상지역. 이걸 모르면 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이 확보 대상지역, 공개공지 확보 대상지역을 철저하게 암기. 이거 외우면 끝이에요. 나올 건데 올해 확보 대상지역 외울 때에,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용도지역 있지 않습니까?
용도적이 있었어. 자, 뭐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녹지이다, 관리지이다, 농림지이다, 자연 보존이 있었는데 이런 용도적 중 어느 지역의 땅에다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대지 안에다 그 공개물을 확보해서 쉼터로서 제공하느냐. 약자로 이걸 일반 주거절 때 일주, 준주거절 때 준주, 준공업절 때 준공, 상업적이 네 가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걸 모든 상업적. 이렇게 와야 돼요. 단어처럼. 자, 공공지 확보 대상적 딱 해가지고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이렇게.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달달달 해야 돼.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그리고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여기도 좀 내놔야 됩니다라고 공고한 지역. 그러면 그것도 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확보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확보 대상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일 때 바로 내놓게 돼요. 확보 대상 건축물은 일단 규모가 커야 돼요. 바닥 면적 할게. 5천 종부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설, 그 다음에 판매설이 뭐 백화점 같은 거, 그리고 큰 호텔 같은 숙박설, 그리고 큰 빌딩 같은 업무시설, 큰 성당 뭐 사찰 같은 종교시설, 이런 것들. 그런데 위락설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위락설은 아니다, 이런 것들 주셔야 돼요. 그 큰 숙박설은 내놔야 됩니다. 자, 그래. 종교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숙박설,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요? 5천 정도 이상인 거. 판매설. 근데 판매설 중 농산물 유통시설은 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농산물 시골에서 트럭으로 싣고 와서 거기다 경매에다 넣고 다시 받아가는데 위험스러우니까 농산물 유통시설은 확보 대상 건축물 아니다. 이걸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보 면적이 또 중요해요. 그러면 그 대지에다가 얼마만큼 확보해서 내야 되느냐. 그 대지 면적의 10% 이내 넘을 필요는 없고 100분의 10 이내에 보면서 건축자료가 정한만큼은 쉼터로 내놓으면 된다. 이렇게 공공위를 설치 적용했다면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는 건축주는 이 건축물 중 크게 지도록 인센티브 주죠. 바로 이 건축물 건축할 때의 조인은 건폐라고 용적률 건축물 높이잔 이런 것들을 좀 완화 적용해 주도록 국회에서 건축물 만들 때 대통령령에 따라 이용을 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만들 때에 거기서 정해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여기다 위임을 하게 됐어요. 위임받았던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을 만들 때에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용적률하고 건축 높이잔 이것만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는 것. 용적률하고 높이잔을 얼마까지 완화 적용해서 건축물을 좀 크게 지도록 혜택을 주느냐 1.2배 이 수치를 암기하실 것. 그리고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이거 암기하실 거. 그리고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주 이거 암기. 그리고 이 공공위를 설치 적용할 때는 여기다가 우리 시민들의 쉼터로서 적용도 해서 내놔도 되고요. 그리고 바로 긴 의자 같은 거, 파고라 같은 등나무집 같은 거 이런 걸 내놓으면 됩니다. 그래 이때 이 대지에 적용도 해야 되고 공공지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적용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만약 건축공사하다가 이 땅 속에 어떤 문화재가 발굴돼가지고 박물관을 옮기지 않고 거기에다 복토에서 현장에다 그냥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놨다. 이걸 문화재, 매장문화재 현장 보존조치라고 그래. 그런 보존치를 취했던 그 공간이 있다면 그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떤 판매설이 백화점이다 그러면 여기 나와서 공개공지로 설치된 장소 나와서 문화행사 같은 거, 판촉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은 연중 90일 이내까지만 봐줄 수 있습니다. 미안해. 90일 아니라 60일. 60일 이내까지만 허용하는데요.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판촉활동을 여기서 할 때 공개공지 나와서 할 때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쉼터로서 바로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되지 바로 이걸 울타리 쳐가지고 우리 시민들 못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자
대상적의 내용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상 건축물에서 문, 종, 판이 나오고,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나와 있죠. 다만 농산물 유통성 제대로 체크하시고, 바닥 면적 5층 정도 이상일 때 이걸 조회한다. 그 다음에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다. 저를 정한다. 적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공의료를 설치할 때는 긴 의자, 적용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긴 의자, 파고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쉼터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의 내용. 공공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자를 다음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때 정작 1.2배까지 완화해 준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용적률하고 높이자는 가로 1.2배 이하에 보내서 완화해 준다. 그 정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 3번 꼭 읽어두실 것. 여기까지 해서 공공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47쪽에 나와 있죠. 대지안호 공지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대지안호 공지 이렇게 우리가 대지를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 도로가 있고요.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도로 경계선, 이 도로 폭이 4m 이상이다, 그러면, 4m 이상의 도로가 있다.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 자체가 건축물을 대지 않다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건축선이 되거든요. 이 건축선부터 약간 대지 안에 떼어가지고 여기다 건축물을 배치해라라고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 이렇게 오고 갈 때에 개방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걸 대지 안의 공지 확보, 그래, 공지 확보. 이렇게 빈 땅을 좀 확보해라. 또 인접 대지, 여기 또 건축물 이렇게 건축하는 경우 바로 여기다 바로 건축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접대 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일정한 거리를 떼서 여기다 건물을 가운데다 배치해라. 이런 취지에서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1번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할 거리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다 보지 마시고, 마번만 하나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 공동택은 이 건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공동택이 아파트다 그러면 최소한도 2m 이상 6m에 보내서 조례가 정한 거리만큼 뛰면 돼요. 열택은 2m 이상 5m에 보내서 조례에서 정한 거리만큼 뛰어서 건물을 배치하면 됩니다. 건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세택은 이 건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1m 이상 3m에 보내서 조례에서 정한 거리만큼 뛰어서 배치하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받으시고 넘어가 보시면 인접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또 뛰는 경우가 있죠. 얼마 뛰냐 이렇게 또 건축물 배치할 때에 인접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를 떼라. 그래서 개방감을 좀 느끼도록 하자. 그 내용 좀 마번을 봐보세요. 548페이지 마번을 보면 공동택 중 아파트는 인접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2m 이상 6m의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한 만큼 뛰면 되고, 열택은 1.5m 이상에서 5m의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한 만큼 뛰면 돼요. 다세대 주택은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으로서 0.5m 이상 3m의 번호에서 뛰면 되거나 이런 걸 봐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나 한번 봐봤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 550페이지 550페이지 대지 분할제한 이건 또 중요하니까 중요표 가로 1번, 2번, 3번 나와있죠. 대지 분할제한 특히 1번은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에 해당 규모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의 몸매치에 분할할 수 없다. 이거. 건축물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물 있는 대지. 대지 분할제한.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있다.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때 분할되어지는 그 대지 면적은 이 대지가 주거적이 있다, 상업적이 있다, 공업적이 있다, 녹지가 있다, 네 가지가 아닌 나머지 지역, 기타지 갑시다. 기타지가 있다, 그 밖의 지역이 있다. 이때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바로 60종부터, 주거적 60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하지 못합니다. 미달리게 분할하지 못해요. 상업적은 150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요. 공업적도 150, 녹지역은 200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래, 대지의 최소 면적을 규제하고 있죠. 이 수치 남겨야 돼요. 주, 상, 공, 녹, 기. 이네 가지가 아닌 나머지 지역은 기타지라는데 거기는 60종부터 몸치게 분할하지 못합니다. 그래, 기할 때 주, 상, 공, 녹, 기 해서 6, 15, 15, 20, 6. 뒤에는 0제곱미터 몸치게 분할 수 없다. 이렇게.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 자, 받으시고, 가로 2번, 3번은 자, 참고로 하죠. 이 1번. 면적 규정을 통과했어요. 주거적에 있는 건축물 대지를 분할할 때 80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은 되었어요. 근데 면적은 통과됐는데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할해서 잘라냈다. 그러면 건축물은 이 대지가 좁아지죠. 이 대지 면적이 좁아질 거 아닙니까? 잘라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초과할 수 있어요. 초과했어. 그래서 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면적 규정도 위배되게 잘라서는 안 되지만 이 면적을 바로 위배해서는 안 되지만 면적 규정을 통과했다 그래도 바로 그 건축물이 건폐율 규정을 초과해가지고 또 용적률을 초과해가지고 바로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을 또 위반되지 않도록 잘라야 돼요. 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는 그 원칙은 도로하고 2미터 이상 잡아야 됩니다. 근데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를 잘라내므로써 건축물 대지하고 도로가 접은 정도가 2미터 못되게 되어버렸다. 그러면 또 법을 위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지와의 도로 관계 규정도 위반돼서 안 되고, 건폐율 규정을 초과해서도 안 되고, 용적률 규정을 초과해서도 안 되고, 조금 전에 공부했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또 인접대지 경계선이 가까워짐으로써 건축물 높이장이 또 위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높이지 않은 규정, 일조는 확보량 건축물 높이지 않은 규정을 위반되게 또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 받으시고. 가로 3번에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이 가능하다. 즉, 이 면적 규정을 가로 1번, 2번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이 허용되거나 애조로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이 가로 1번, 2번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551페이지 도로가 나와있죠. 이 건축상 도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유력시됩니다. 그 내용이 551쪽에 1번, 2번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도로 지정 폐지 변경,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 더 나아가서 건축성까지가 다 도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건축성까지가. 자, 그러면 551페이지 도로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도로 문제.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그 건축물에 들어서 있는 대지가 도로하고 전혀 접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땅을 맹지를 하지 않습니까?
맹지인 땅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왜? 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건축법상 도라고 잡아고 있을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도라고 잡아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때 도로는 이런 겁니다라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란 사람이 반드시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행이 가능한 도로라 읽히면 합니다. 보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도로라고 접하고 있으면 건축상 맹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축을 안 내줍니다. 자, 그러면 건축상 도로라는 것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 이래야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건축상 도로란 일단 보행이 반드시 가능해야 돼요.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 돼요. 보행이 반드시 가능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가능해야 돼요.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건축상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며 그리고 넓이 4m 이상인 도로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다 해서 무조건 도로냐? 여러분이 포크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되냐? 아닙니다. 건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과 동시에 행정 관청에서 이건 도로다라고 공고를 해야 돼, 공고. 공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에서 하죠. 그래, 국토계법, 사도법, 도로법에 따른 그 변경, 신설에 관한 공고가 된 도로, 또 건축화 시, 신고 시, 바로 행정서 이것은 도로입니다라고 고시를 해야 돼, 고시. 자,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토계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사도법에 따라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그런 법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또 건축화 신고 시 이건 도로다라고 공고를 해야 돼, 행정청에서. 그런 도로, 이렇게 도로이거나 또 아직 정수를 이렇게 개설은 안 됐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건 도로 만들 거야 라고 고시 공고가 된 도로, 고시된 도로 이런 것들을 예의 정도로 합니다. 이런 예의 정도로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해. 예자가 미래 예자죠. 미리 정해놨다. 그래 그 예 정도로도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은 외해가 있어요. 근데 사람 보행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외해적으로 이쪽 보니까 계단으로 돼 있어요. 계단으로. 도로는 도로인데 경사진 곳이어가지고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래, 사람은 다닐 수 있는 그런 계단식 도로가 있습니다. 보행 가능해. 근데 이 지역적 조건 때문에 차량 통행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 지역의 지자체장이 고시를 한 구간이 있다. 그러면 이 자동차 통행은 사실상 곤란하고 넓이가 4m가 아니더라도 이 폭이 3m 이상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가다가 막혀버린 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막혀버린 도를 막다운 도로 한대요. 이렇게 가다가 막혀버린 도로. 이걸 막다운 도로라고 해요. 이런 막다운 도로 경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바로 넓이가 4m가 아닌 바로 2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있어요. 이 막다운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이 넓이가
2m만 태워도 건축성 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막혀버린 도로에 막단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럴 때는 이 넓이가 3m만 태워도 건축성 도로가 돼요. 그리고 가다가 막혀본 도로인데 이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러면 6m 이상은 돼야 건축성 도로가 돼요. 다만 차량 통행책은 도시가 아닌 시골 읍면적이다. 도시가 아닌 시골 읍면적이다. 그러면 차량 통행책이니까 이 막단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라도 4m 이상만 되어도 건축성 도로가 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성 도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551쪽부터 551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552쪽 보시면 제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대지와의 도로 관계가 나 있죠. 자, 가로 1번과 2번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가로를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와 접해야 된다.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는 건축성 도로가 아니니까 그런 것하고 접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빼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이런 도로하고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가 있죠. 다음에 해당하면 2m 이상 직접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1번, 2번, 3번이 그거다. 1번,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여러분이 이렇게 건축성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A 땅, 이것은 B 땅, 이건 C 땅. 그래, B 땅은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해서 D 땅. 그러면 이 네 가지 땅 중에 B 땅만 지금 맹지죠. 맹지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허가 안 내줘요. 그런데 B가 A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권을 설정받았다든가 통행로 확보차 그리고 사용승낙서 받았다든가 그러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을 때는 여기다 건축을 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 그 건축물로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됐다 그러면 그때 허가 내도 돼요. 그때는 직접 이 대지가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이거죠. 2번. 자, 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 땅은 공원이에요, 공원. 여기에 이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F 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땅도 맹지나 다름없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공원을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공원 지나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더라도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다라고 허가권자 인정하면 이때는 가능해요. 자, 2번이 그겁니다. 이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유원지 같은 건축이 금지되는 그런 금지되고 공중호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다. 이거 빈 땅이다.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는 빈 땅이다. 공원이라든가 광장, 유원이다. 그런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야, 여기 이렇게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라고 그 인정한 공자 있을 때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는 직접 도로하고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여기가 바로 또 G 땅이 있어요. 여기에 H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Y 땅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이때 또 H 것도 맹지죠. 맹지인데 이 땅이 농지에 농지. 그래가지고 H라는 사람이 자기 여기에 농지에다가 여기다 농막 하나 지으려고 농막. 농막. 농막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농막인데요. 그런 것들은 농지에다 건축할 때요.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을 간주해 줍니다. 그래 이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거기다 바로 쉼터로서 좀 쉬고 여름에 쉬고 비가 오면 가서 쉬기도 하고 더우면 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잠시 잠도 자고 또 가을에 수확해서 그따 곡식도 좀 저장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농막의 경우는 이 땅이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논두럭 타고 밭둑 타고 가서 출입하면 되니까 그때는
건축법상 농막 설치를 허용받는다는 것, 이겁니다. 도라고 직접 잡아오지 않는 그런 대리에도 건축이 가능하다. 농막은.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할 때는 그렇다라고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조금 전에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여기 Y라는 사람이 자기 대지에 따라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 그러면 Y의 땅이 건축상 도라고 몇 미터 이상만 잡으면 건축을 허가 받아서 건축할 수 있냐? 2미터 이상만 잡아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요, 2000종부터 미만일 때는 2m만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로 연면적 2000종부터 이상의 건축물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 도로폭이 4m는 안 되고요, 최소한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잡아도록 요구받습니다. 가로 2번이 그겁니다. 연면적의 2000종부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그 대지는 넓이 6m 이상 돌에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되냐? 4m. 그래서 이 도로 폭이 4m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대지에 따른 바로 연면적 2000m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2000m 미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하고 몇 미터만 그때 잡아도 되냐? 2m만 잡아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연면적 합계 2000m 이상의 건축물을 그 안에다 배치하려면 그 접하고는 도로 폭이 6m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그 넓이도 4m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장은 특례가 인정돼 가지고요, 바로 3000m 이상일 때 이걸 적용해요. 요걸 해서 하면 공장의 건축물은 연면적 2500이더라도 이 대지하고 접하고 있는 이 도로 폭이 4m만 되어도 되고 2m만 잡아도 돼요. 만약 공장의 경우 3000m, 연면적 합계 3000m 이상의 공장이 들어설 대지일 때는 넓이 6m 이상 돌에 4m 이상 잡아도록 요구받는다는 것. 가로 2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축사 장문제사는 이렇게 규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단에 552페이지 2번 도로 지정과 변경을 표제해놔 있죠. 가로 1번과 2번을 잘 비교해 두실까? 이 도로, 없었던 도로를 새롭게 신설한다. 이렇게, 야, 이거 도로 만들 것이다 라고 여기다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고 그래. 그렇게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 허가권자가 하는데, 허가권자는 7명이 있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인데, 그네들이 도로 위치를 이렇게 지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함으로써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토지 공간이 그 지역 주민이 계속적으로 도로였냐 장기간 사용되고 있는 그 토지에 따라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한다. 그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거치 않고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해서 설치해가지고 이용하고 있었던 도로를 폐지하려고 한다. 폐지하려고 한다. 변경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로 2번.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동그라미 변경하자 할 때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다 반드시란 말 써놓으세요. 그래, 이 도로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를 없애려고 한다. 없애려고 한다. 이걸 폐지라고 합니다. 이 도로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 변경하려고 한다. 이거 없애버리고 그 도로를 변경한다 그리고 폐지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이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십시오. 도로를 지정 공고할 때는 필수로 동의 얻을 필요 없습니다. 원칙 동의받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는 동의 얻지 않고도 도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지만 있었던 도로를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